북토의 최북단, 조용하던 고성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곳저곳 고급 아파트가 하나둘 세워지고 있습니다. 인구가 고작 7,300여 명, 4,000여 세대가 거주하던 토성면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. 오션뷰, 25평에 2억 중후반이라는 저렴한 가격, 장기 투자성 등을 내세운 아파트 상당수는 이미 완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체감하죠. 그리고 실거래가 직접 실적적으로 이루어지고요. 뭐 열차라든지 그런 뭐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문의 전화는 너무 많아지죠. 네, 이쪽에 와서 살고 싶다. 뭐 서울 분들이 많이 문의를 많이 하시죠. 지난해 4월 천진리 토성로 바닷가 인근의 카페는 350제곱미터가 1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약 1,500만 원인데 서울 중심가에 준하는 수준입니다.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해변입니다. 이곳 땅값 역시 평당 1,000만 원을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. 한눈에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펜션과 카페가 계속해서 들어서 있습니다. 올해 3월 아야진 해변길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75제곱미터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1,700만 원 꼴입니다. 선호하는 추세죠.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끔 전화 와요. 천진이나 아야진 쪽으로 바다 보이는데 좋은 터 없냐. 물론 나오는데 비싸지요. 비싸. 바다 보이는 터를 또 선호하는 게 개인도 개인이지만 뭐 카페. 카페를 하려고 한동안 또 많이 찾더라고. 전체 인구 3만 명.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던 고성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최근 강릉에서 재진역을 잇는 종단철도인 동해북부선이 재추진되면서 국토 최북단 마을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재진이나 이제 뭐 이런 쪽은 여기 들어서면서 더, 물론 더 전에 활성화되겠지만 철도가 들어와야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. 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고성이 희망의 땅이라고 그래서 많이 온답니다. 어떤 의미의 희망의 땅이에요? 아, 철도 없는 지역이 철도가 들어오잖아요. 오면서 고속도로 올라오죠. 터는 넓지요.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뭐 우리들 얘기는 그렇지. 우리나라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 인근 토지 가격은 2년 전에 비하면 40%가 껑충 뛰었고 동해북부선의 남측 종착역이 될 재진역이 위치한 현내면 지역도 2년 전보다 5배 올랐습니다.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. 착공이 되면 뭐 좀 달라지겠죠. 지금 여전히 발표된 건 뭐 내년 하반기라고 했거든요. 땅값 올라서 팔려고 이득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.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. 사실 평창올림픽 시작하면서 여기 이쪽으로 교통망을 많이 뚫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계속 갖춰지고 있잖아요. 이제 KTX도 들어오고 남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착공된다고 하니까 계속 오른다고 봐야겠죠. 향후 몇 년간은. 게다가 동해북부선 완공 시점에 맞춰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철이 들어서면 고성은 또다시 도약점에 설 예정입니다.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고성에 쏟아지고 있는 호재. 이 흐름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앞으로 고성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?